아니, 아까 시끌시끌했던 게 그 소리였어? 상민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어떻게 사람한테 양동이로 무릎 끼얹어? 아니, 그게 무슨 행패야.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. 아, 제 말이요. 아니, 지 상견례 하는 날 남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영 찝찝하네요. 아휴, 옛날에 우리 동네에 개순이 언니가 살았는데 저 시집 가는 날 시끄럽게 개 짖는다고 새끼뱀 옆집개를 걷어찼거든. 그랬더니 나중에 신랑이 가게 말아먹고 도박하고 밤낮으로 개순이 언니를 때려서 결국에는 도망쳐 나왔지 뭐냐. 그런 얘기 왜 해요? 기분만 더 나쁘게. 너도 찜찜하다며. 사람이고 동물이고 생명 가진 것들한테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야.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해. 죽어도 싫대? 그럼 너라도 가서 해. 오늘이 가기 전에 풀어. 부정 타지 않게.